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문영준 단장입니다. 저는 그 도심의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이게 어떻게 그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스마트시티의 기본적인 교통의 이슈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거냐. 목적은 결국은 얼마나 안전할 거냐 하는 것과 얼마나 접근성이 좋을 거냐, 그리고 이게 시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거냐,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게 정말 친화적인 거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접근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그 저희들이 기본적인 큰 흐름이 있는데요. 결국은 도시의 혼잡을 줄이고 그리고 사고도 줄이고 그리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 건강 문제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교통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는 결국은 혼자서 운전하는 그런 교통 수요를 한번 잡아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한번 모색해보고, 그래서 도시 전반에 결국은 효용성을 한번 증대시켜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술이 요즘에 기반이 됐어요. 과거에는 이게 기술이 뒷받침 안 되니까 참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뒷받침되는 게 차량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차량과 차량끼리, 그리고 차량과 도로, 그리고 차량과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결국 사람이 가장 연계성이 좋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차량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또 내가 주행하는 도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첨단 그 진행 교통 체계가 이미 구축이 되면서 우리가 협력형 미래형 교통에 대한 ITS라는 걸로 CITS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특정 도로에 차량들이 존재하면서 과연 이 차량들이 가장 아주 안전하고 스무드하게 이 주행이 가능한 거냐, 그래서 도로에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교통량을 정말 잘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사고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로 저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얼마만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미래의 그 안전성과 그 다음에 친환경성 높일 거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하게 만들고요, 차량과 도로가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과 사람이 통신하는, 그리고 차량과 센터가 통신하는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세종과 유성에서 저희 국토부가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했고요. 서울과 제주, 울산과 광주,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지금 이런 CIT 사업들이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쓰고 계신 그 가장 저 수준에서의 차량과 도로가 통신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하이패스인데, 그 하이패스가 굉장히 고도의 수준을 발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들이 소위 슈퍼 커넥티비티, 초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동안 저희들이 ITS, 진행교통체계라고 해서 도로에다가 루프도 깔고, 그 다음 도로에 정화판도 설치하고, 그래서 차량이 어떻게 다니는지, 이걸 또 어떻게 차량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ITS로 구축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 20, 30년간 진행이 됐었는데, 거의 한 3조 원을 투자했었는데요. 이거를 그동안 설치했던 루프 검지기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대, 무선 통신 기반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대가 왔는데, 바로 그게 CITS, 아까 말씀드렸던 CITS 되겠고요. 이걸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는 인프라, 도로 인프라가 디지털화 됐다 해서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ICT 기술이 융합돼서 V2X란 말을 Vehicle to Any Device Connectivity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바일 기기, 또 노메릭 디바이스, 우리 휴대폰 기기들을 이용해서 빅데이터가 처리되고, 그 다음 인공지능 기법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초연결성 기반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그 이 디지털 인프라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응용해서 어떻게 서비스 할 거냐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말 대신에 최근에는 저희가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영어로는
Connected Automated Driving System이라는 CAS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차 스스로 혼자 알아서 더 이렇게 뭐 나 혼자 맘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차량과의 융합, 그리고 도로와의 융합, 그리고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도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센터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소위 CAS라는 개념으로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됐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내는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현대기아를 포함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고속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 도로에서 손 놓고 발 놓고 잠시 졸아도 되는 그리고 운전 제어권을 이제 그 차량에다 아예 넘길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지금 기술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2020년대 중반에 저희들이 어느 구간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운전에 대한 제어권을 차량에다 넘겨주고 저는 잠시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쯤 되면 상당히 많은 차종에 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마켓이 그거는 고속도로도 달리고 국도로 달리는데요. 근데 고속도로 국도 못 달리는 차 중에 아주 저속으로 특정 구간에 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저를 싣고 BRT역에도 내려주고 저를 싣고 복합금리센터를 내려주는 제가 자가용을 안 갖고 다녀도 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Public and Shared Low Speed Urban Mobility라는 개념으로 저속형 그리고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이 현재 제가 세종시에서 도심형 자율주행, 주거단지 연계형 도심형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있는 과제에서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주민들에게,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직접 여러분들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2020년대 중반부터 아마 세종시에 점진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2030년대에는 세종시에 한 200여 대가 보급될 거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차들이 달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도로에다가 저희가 많은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줘야 됩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도로의 종단선형, 횡단선형, 도로의 기본적인 기하 구조를 많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차선도 잘 그려줘야 될 것 같고요. 도로의 포장면도 이게 울퉁불퉁하거나 예를 들면 도로가 그 포털이 파이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포장 상태도 아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도 위험하지만 특히 자율주행 운전할 때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도로의 기하 구조, 물리적인 기하 구조 바꿔줘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에다가 정보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디지털 사인도 해줘야 되고 교통정보도 디지털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VTX에 대한 차량이 도로와 다른 차량과 슈퍼 커넥티비티, 소위 초연결성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IoT도 도로에 깔아줘야 되고 도로에다 센서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 도로에 기본적인 초정밀 지도도 만들어줘야 되고 도로에서 제가 어디 달리는지 정확하게 치기도 아주 고정밀 치기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고도의 기술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도로를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운영관리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도로 용량을 두 배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사고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까지 갈 거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2050년대 추구하고 있는 카본 프리 탄소 제로를 우리가 추구할 정도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의 교통류의 관리체계까지 고도화시켜주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심지의 소위 신호체계도 개선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서비스도 우리가 소위 마스라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는 말, 그 다음에 모빌리티 온 디맨드 수요 중심의 수요 기반형의 모빌리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올 트렌드 모든 저희 교통체계를 모빌리티로 전환, 새로운 모빌리티로 전환시켜주는 체계도 갖춰줘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레벨 3 운전자가 제어권을 차량에다가
잠시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잠시 쉴 수 있는 이런 L3,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V2I, 차량과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V2V, 차량끼리의 이 소위 초연결성을 갖춰줘야 되고, 여기에는 도로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기하 구조 개선과 맵과 그 다음에 그 이 것들을 개선해 줘야 된다. 그리고 사인도 개선해 줘야 된다라는 게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벨 4, 완전히 자율주행차가 손을 놓고 한 시간 정도 달릴 수 있었고, 눈을 감고 한 시간쯤 달릴 수 있는, 그리고 제어권을 완전히 차량에다가 전달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ITS가 완전히 그 이 소위 첨단화 시켜줘서 자동화되어야 되고요. 여기는 도로를 각 구간별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앤 컨트롤 센터가 저렇게 컴퓨터처럼 도로의 곳곳에 작용이 돼서 운전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는 레벨 제로나 조금 있는 레벨 1이나 조금 더 있는 레벨 2, 그 제어권이 일부 전환이 그 차량에도 전환이 되는 레벨 3, 완전히 제어권의 차량이 넘은 레벨 4 차량들이 섞여서 달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도로에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VTX 슈퍼 커넥티비티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는 최근에 이거를 국가가 유지하는 전용망이 있을 거냐, 아니면 5G 지금 하고 있는 통신회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통신망, 모바일 통신망이 있을 거냐 하는 문제로 지금 약간 경쟁도 일어나고 있고, 정책적으로 약간 대립도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만 잘 발전이 되면 좋을 거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전용망으로 갈 거냐 모바일망으로 갈 거냐 하는 데서 많은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고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심지로 끌어올 거냐, 이게 우리가 스마트시티에서 추구하는 거죠. 스마트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자가용을 매일 이용해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가 도심형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셔틀을 도입하는, 저희가 유카스라는 개념으로 세종시에다 도입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마스라는 개념의 서비스를 주면서 제가 차량을 한 1, 2km 갈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운전을 안 해도 저 자율주행차가 와서 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저를 태우고, 또는 아파트 제 단지 안에 있는 동 앞에서 저를 태우고 BRT역에 내려주고, 동 앞에서 태워가지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나 또는 상가 지역에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일을 다 보고 나서 저 차에게 제가 모바일로 나 좀 데려다 줘 하면 저 차가 다시 제가 있는 위치에 와서 저를 태우고 집에까지 내려줄 수 있는, 운전 안 해도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CITS에 대한 모든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이 차가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이 차는 세종시에서 실증 형태로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시 전역에 저희가 이 차를 그 곳곳의 마을별로,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전용 차량들을 투입할 걸로 지금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세종시도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세종시 전역에 약 200여 대의 차량들이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난에 대한 그 혼잡 문제나, 그 다음에 특히 지역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이런 차량들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차량을 제가 안 갖고 1, 2km 가는데 안 갖고 다니면서도 더 편리한 교통체계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위 말해서 핵심, 저희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 서비스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제가 그리는 세종시의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차량이 다니면서 보시면 결국은 그 이 electric and automated vehicle, 제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접목이 되면서, 그리고 오른쪽 상단 디지털 인프라가 구성이 되죠. 지금 거기에 그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포함되고, 새는 전역에 저희들이 포함하고, 그래서 되면은 나오는 결과물, 왼쪽 상단부 카본 프리, 탄소 제로를 선언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준비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 하단 보시면 인간 중심의 인간이 우리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 도시를 이 인조이하고 도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확대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공간 체계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킬 수 있다 하는 차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궁극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